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번지며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울진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삼척 경계지역까지 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높은 도내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공약에 반영된 지역 현안 점검을 이어갑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지역 소멸의 흐름을 바꾸고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동해안의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날 삼척 경계의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삼척으로까지 번지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 울진 내륙 산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국도 7호선을 따라 울진 해안가와 삼척 인근 방향으로 번지고 있으며 현재 울진 9개 마을 주민 3,900여 명이 대피했고 삼척에서도 고포마을과 기곡, 노곡, 산양리, 사곡리 등 주민 천여 명이 원덕복지회관과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전국 소방동원령 1호와 산불 3단계가 발령되는 등 국가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동해안 6개 시군과 영월, 태백 지역에 대형 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도내 19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첫날 19.9%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투표율은 강릉 19.47%, 춘천 17.57%, 원주 17.25%, 동해 21.07%, 삼척 23.32%, 속초 19.48%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선군으로 25.38%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은 25.35%, 2020년 총선에서는 28.7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동해와 삼척,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때문에 수소산업과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안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일부 반영됐지만 새로운 지역발전 해법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두 도시 모두 시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수소산업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수소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다 동해 지역 주민들은 동양 3단계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지역 곳곳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발판으로 관광도시의 면모가 갖춰지길 기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배후단지 개발 및 동해안 수소 전용항만 지정 육성은 우리 시가 한동해권 북방물류 거점 도시로 발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삼척 지역에서는 최대 수건 사업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거세고 폐광 지역인 도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 구간으로 반영된 제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조기 착공 그리고 건덕면 일원에 추진 중인 수소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여 주실 것과 이 같은 지역 여론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릉별 유천지를 폐광산 활용에 우수 사례가 되도록 돕고 도계 석탄 인프라를 활용한 인조 흑연 국산화 지원 계획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원 남북권 산림 클러스터 조성과 소형 화물차 이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 그리고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내국인 면세점 설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포함한 건설 중단과 초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동해시와 삼척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새로운 과제보다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거대 양당의 두 후보들은 지역 공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동 북부권입니다. 속초시는 해변 정비와 동해 북부선, 동서 고속화철도 문제를, 고성군은 고속도로와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설치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시는 해안 침식과 연안 정비 사업이 추진됐던 속초 해변에 이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외용치 해변 정비 사업과 동해 북부선,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이 대선 이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외용치 해변 연안 정비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토의 균형 발전 및 통일 북방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양대 철도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대선 캠프에 협조 건의드렸습니다. 고성군의 제1 현안은 평화고속도로라 이름 붙인 동해고속도로의 연장입니다. 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의 취수시설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해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이미 전달한 상태입니다. 고성군의 현안인 지금 고속도로 추진이라든가 동해 북부선 그 삼각선 연결, 또 우리 농공단지 해양심층수 취수관 이용, 그다음에 취수관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선 공약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전달을 한 바 있고, 양양군은 새 대통령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침체돼 있는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도 대선 후보들이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조속히 착공돼서 온 국민의 향유권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양양국제공항 같은 그 지방공항이 살 수 있는 길은 플라이공항 같은 LCC들이 활성화되는 방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양대 철도의 조기 완공과 옛 설악 수련원 부지에 체육 수련원을 짓는 방안 등을 속초 지역 공약으로, 평화고속도로 건설과 해양심층수 취수시설 설치 등을 고성 지역 공약으로, 실내 인공 서핑 해양 레저 시설 건립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친환경적 대안 마련을 양양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대 철도의 조기 완공과 속초항의 국제 크루즈항 육성 등을 속초 지역 공약으로,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 금액 인상과 8군단 존치 및 22사단 전력 증강 추진을 고성 지역 공약으로, 연어 중심의 수산물 생산, 가공, 비축 중심지 구축 추진을 양양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시군별 공약을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강원 동해안을 유럽행 고속열차의 기점으로 만들고 남북 산림협약의 추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백지화를 통한 녹색 가치의 보전 등을 속초, 고성, 양양 지역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에선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캠프에 전달했고 후보들은 저마다 치열하게 지역 공약을 발굴한 만큼 어떤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될지 고민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실태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 선거보다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요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 대해서 지금의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꿀 수준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대선 후보 3명이 공약에서 제시한 주된 관심사는 경제와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해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개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의 구조를 바꾸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메가시티와 강호축을 연결하고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어촌 뉴타운과 의료타운 조성, 교육, 교통 인프라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강소형 지역 도시를 내세우며 지역 인재 할당제를 50% 확대하는 등 지방 국공립 대학 집중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각 평화특별자치도와 경제특별자치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해 자료를 냈는데 공약의 목표와 기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추진 일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 최소한의 기본 구성 요소마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균형 발전과 함께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이제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에게서는 좀 도드라지게 보여지는데 윤석열 후보 부분은 10대 공약에서 아예 없고요. 말로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 지역 소멸을 막을 실질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어제보다 더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1,381명, 춘천 1,318명, 강릉 687명, 속초 312명, 동해 293명 등 5,63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85,16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이 오는 7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속초해경과 동해해경은 오늘부터 7일까지 동해안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방파제와 해안가에 대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대국민 안전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위험예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위험예보가 발령됐을 땐 관광객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